니는 꿈이 우주 가고 잠시만요, 죄송합니다. 북한 사람이에요? 니는 꿈이 우주 가고 니는 꿈이 뭐 우주 가고 이런 거라? 꿈은 내 주제에 뭔 꿈이라. 꿈꾸는 게 뭐 어때서?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. 하는 대로 합시다. 네. 네. 그러면 니는 꿈이 우주 가고 뭐 이런 거라. 꿈은 내 주제에 뭔 꿈이라. 꿈꾸는 게 뭐 어때서? 여기가 국내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기차역을 하는데 진짜 아담하네요. 근데 여기가 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이제 관리를 하시는 역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오늘 좀 미리 알아온 게 있는데 네. 오늘 컨셉이 바로 기적입니다. 기적. 요거 말씀하시는 네.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혹시 윤아 씨의 손길이? 손길은 무슨 여기서 촬영을 하신 건 아니고 여기를 복원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기적 촬영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윤아 씨 손길 없는 거예요? 없어. 그럼 한번 써보실래요?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? 아 저기요, 저도 찍어주세요. 찍었습니다. 아 저기 저를 찍어달라고. 저기요? 잘 나왔죠? 나를 찍어줘. 아 이거 진짜 모델이 좀 아쉽다. 진짜 열받게 하지 마. 날 찍어달라니까 왜 나만 찍어줘? 찍고 계세요? 네. 히치하이킹 한번 할게요. 기차를 누가 그렇게 세워요? 진짜 얼굴 안 나오니까 잘생기셨네요. 전쟁이야. 아니 저 나무가 말이 됩니까? 한국에서? 스위스입니다 저거는. 여기가요? 네, 저 딱 스위스 같지 않아요? 근데 아니 저 집까지 해서 진짜 그런 느낌 나요. 맞지 맞지. 다음 목적지가 봉화의 스위스입니다. 여기 아니에요? 봉화의 스위스가 또 따로 있어요? 가시죠. 진짜 봉화의 스위스로 간다고? 가보이시다. 우와. 와 진짜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저기 뒤에 배경 보세요. 진짜 너무 예쁜데? 여기가 바로 입구인가 봐. 우리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와 이거 뭐지? 기와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? 잠깐만. 왜? 미쳤다. 야 장난 아니지. 이게 무슨 일이야? 진짜 대박이다. 어때? 이렇게 인생 샷 나올 것 같아? 아 나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야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역대급이야. 야 하늘 어쩔 거야. 혹시 저는 잘 나오고 있죠? 아니 역광인데 아, 네. 풍경이 중요해서. 혹시 저는 괜찮게 아, 네, 좀 잡아드릴게요. 네네 감사합니다. 제가 잡아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 아 여기 왜 데리고 오셨는지 알겠다.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곳이다. 대박. 왜 홀리가는지 알겠다. 홀리 진짜 예쁘지? 예. 네. 여기 근데 진짜 뷰 자체가 완전 기적 같지 않아? 여기가 왜 홀리가든가 하니 천국이네요 여기가. 맞아요. 아니 실내에도 이렇게 꽃들이랑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가든이란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좀 불안불안한데 근데? 너무 좋은 데만 자꾸 오니까 그치? 뭔가 있을 것 같은데? 뭔가 느낌이 싸하단 말이죠. 그러게. 솔직히 말씀해주세요. 저희 오늘 뭐 또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좋은 일만 좋은 너무 좋은 데만 보여주고. 좋은 데만 다 데려와가지고 긴장이 되는데요? 저희 어디 또 우리 뭐 고생하러 가는 거 아니야? 설마 뭐 지난번보다 더 심한 걸 시키시겠어? 아 등산이네 이거 등산이에요. 우리를 이렇게 좋은 걸 보여주고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. 진짜 못된 분들이다. 아니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복장을 이렇게 안 하고 왔을 텐데. 아 저기요 제가 더 지금 심하다고요. 아 진짜 잔인한 분들이야. 심지어 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? 근데 일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산에 될 것 같다?
예? 괜찮아요? 아니요, 저 전혀 안 했죠.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벅지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이번 승부도 제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 가볼까요, 그러면? 아, 너무 지금 막막해가지고 아무 대사를 못 하겠는데요? 아, 나 진짜. 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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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차 타고 못 가요?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 것 봐. 차 타고 못 간대. 저 퍼지면 책임지세요.